외관역 토막 살인 사건. 1977년 5월 2일 오전 7시 30분경 칠곡군 외관읍 외관일동에 위치한 외관역 공중화장실 분뇨 탱크 안에서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녀의 토막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. 이 시체는 분뇨 수거원 김성태가 발견하였으며 시체는 몸통에서 머리와 양손 양팔이 분리되어 여섯 토막으로 발견되었습니다. 사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슴 부분이 나일론 끈으로 결박된 것을 보아 누군가에게 살해된 후 이곳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. 칠곡군에서는 10여 년 전인 1968년 4월 18일에도 무면허 의원을 운영하던 부부가 임산부의 낙태 수술을 하다가 임산부가 수술 도중 사망하자 자신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시체를 열 토막 내어 땅에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결국 상해치사로 넘겨져 재판을 받았는데 신원미상으로 발견되는 토막 시체들이 의례 그렇듯 이 사건 또한 누군가 소녀를 실수로 죽게 한 이후 토막 내어 유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. 그러나 나일론 끈으로 시신의 몸을 결박한 점 때문에 계획적인 살인 후 유기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. 이후 경찰은 도내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아무 단서도 얻지 못하고 소녀의 신원조차 밝히지 못한 채 1992년 5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.